재정 문제 때문에 교회 차량을 구입하기 쉽지 않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중고 승합차를 처리하기 애매한 교회들도 종종 있는데요. 교회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지 말고 차가 필요한 교회에 기증하자는 운동이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교회 앞 회색 승합차가 들어옵니다. 이 차량은 최근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무지개교회 이주헌 목사가 듣는 교회에 차량을 기증한 겁니다. 예, 자동인데 가끔씩 완전히 안 닫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완전히 안 닫히는 경우들이 있으면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거 두 개를 같이 누르면은 소리가 멈추더라고요. 교회에 발이 되는 차량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미래 자립교회들. 미션카 선교회는 중고차를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소망을 담고 시작됐습니다. 팔아도 200만 원, 폐차를 해도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건데, 그냥 큰 교회에서 새 차를 교체할 때 헌물을 해서 그것을 작은 교회에 준다면 작은 교회의 성장의 역량이, 그러니까 선교 역량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취지에 의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경차밖에 없어 사역 간 불편을 감내해야만 했던 듣는 교회 김영광 전도사. 성도들과 함께 차량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기에 그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차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꿈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연락이 닿았고, 사실 교인들이 사실 많이 놀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되게 놀래고, 아, 우리도 할수 있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차량을 처분할 교회와 기증받을 교회를 섭외해 명의 이전 절차를 돕는 미션카 선교회 사역. 수익은 전혀 없지만 이 목사는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3월부터 한 대씩 이어진 기증운동에 5월에는 스스로 동참한 것도 사역의 중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기증하는 차량 대부분 연식이 오래돼 고장에 대한 부담감도 적잖은 것이 사실. 공업사와 수리비용 지원자 등 동역자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위치, 특별한 소유,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고 있고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별함을 오늘 이 순간에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교회들의 잃어버린 발을 찾아주는 미션카 선교회. 그 따뜻한 행보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